반갑습니까? 스코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터틀비치와 로켓이 통합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결국 게임이라는 카테고리 하나에 묶여서 로켓은 사라지고 모두 터틀비치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 로켓에서 여태 팔던 제품들은? 네, 이젠 터틀비치 로고를 달고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과거 로켓의 대표 제품 중 하나였던 버스트의 후속작 터틀비치에서는 첫 번째 주자인 이 마우스 터틀비치 버스트 2 에어 바로 한번 보시죠. 구성품은 마우스 본품, USB A2C, 어댑터와 동글, 그립 테이프, 추가 마우스 피트, 마지막으로 설명서 들어있어요. 예전엔 이 어댑터를 주진 않았었는데 터틀비치로 넘어가면서 주기 시작했네요. 넘어가서 본품 살펴보시면 게이밍 마우스지만 전혀 이 게이밍스럽지 않은 오히려 이 사무적인 느낌에 가까운 디자인 바로 워크스테이션. 그렇지만 놀랍게도 밑판에 타공을 넣어서 커버로 살짝 가려준 요 식스팩 같은 디자인까지 이게 뭐겠습니까? 기믹으로 쓰기 아주 좋다는 거죠. 막 우리가 아는 게이밍 마우스들은 막 화려하고 날렵하고 어? 오빠 이거 얼마야? 등줄이 서늘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수수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무언가 불의의 오해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낮을 거라는 거죠. 다들 구라 잘 치시잖아요. 다음은 크기랑 무게 봐야죠. 크기는 길이 122.2, 폭 67.3, 높이 39.2mm고요 무게는 47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 웃기고 앉아있어요. 실제로 재보니까 블랙 44.7, 화이트 45.3g입니다 아니 이거 게이밍 마우스 마케팅 조금 차이가 얼마나 큰데 자기가 뭐 LG야. 버스트 2 에어 버튼은 휠 클릭 지원하고요. 사이드 버튼은 엄지 쪽에 2개, DPI 버튼은 옆면 엄지 놓는 곳 앞에 위치에 있어요. 이게 보면은 실수로 누르기 힘든 위치라 개인적으로는 이 설계 상당히 괜찮게 생각합니다. 소음도 들려드리자면 써보니까 하이보다는 미들의 뭉툭한 소리에 가까워요. 하여튼 다음으로는 이제 제 손에 맞는지 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키보드로 간단하게 측정하는 법 알려드렸더니 야 인마 이런 건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맞지? 키보드 배열 크기 다 다른데 그 뭐 하는 거냐? 예, 그 부분을 깊이 공감하는 바 오늘은 이 막대자로 내 손 크기 재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중지 맨 끝과 손목 맨 끝을 재주세요. 두 번째, 여기 중지 끝과 손목을 재주시고 마지막으로 엄지 끝쪽과 손날에서 직각이 되는 부분을 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본 결과 저는 각각 17.6, 10.1, 9.4cm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마우스 커뮤니티에서 손 작아서 드럽게 까다롭다고 치와와라고 불리는 그런 크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재보시고 댓글에 남겨보시면 재밌겠네요. 저는 업무 시간에 이제 게임 테스트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버스트 2 에어 이 친구 만져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클로 그립에 가까운 마우스더라고요. 핑거팁은 쓰려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휠이 이게 좀 먼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고 팜은 손가락이 조금 여기 쪽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놀랐던 점 만듦새 좋았다. 무게 밸런스도 잘 맞는 편이고 DPI 오차율도 오차범위 거의 없이 균일하게 밸런스 잘 잡혀있어요. 또 지연시간은 2.4GHz 연결 상태에서 K4존 측정 기준으로 11.29ms가 측정됐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2.4GHz 기준 40시간 정도라고 하고 구성품에 마우스 피트도 긴 버전이랑 작은 버전 따로 있으니까 자신의 기호에 맞춰 쓸 수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폴링 레이트가 1000Hz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자, 터틀비치 버스트 2 에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가격을 안 알려드렸죠. 가격은 149,000원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수수한 생김새랑은 다르게 꽤나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터틀비치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